아, 그러면 이런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나는 책 읽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네. 책도 많이 안 읽어왔다, 지금까지. 네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책안 읽은 분들도 있을 거고, 네. 또 책을 싫어하는 분도 솔직히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분들 같은데, 엔잡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이렇게 화려한 컨텐츠, 뭐 예를 들어서 패션, 네. 뷰티, 이런 네. 거는 굳이 책을 읽지 않아도 트렌드 파악만 잘해도 되거든요. 이제 그런 쪽 접근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식으로 가지 말고, 네. 좀 뭔가, 비주얼적인 컨텐츠 있잖아요. 예, 그런 걸로 한번 고려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제 처음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제 주로 집중해서 하고 있는 교육이 책 쓰기, 네, 책 맞습니다. 읽기 스스로 도와주는 일을 하고 계신데, 네. 엔젤러들 중에서는 이제 책을 쓰신 분도 있고 쓰시지 않은 분도 있잖아요. 작가님께서는 이책 쓰기를 왜 강조하시고 엔젤러가 책을 쓰면 대체 어떤 게 달라질까요? 저는 엔잡러의 정착력은 책쓰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다양한 일을 해도 그거를 누군가한테 확증을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증명을 하잖아요. 근데 뭘로 증명할 거냐라고 했을 때그 증명의 도구로서 책이 되게 중요하고 책을 쓰면은 엔잡러라는 그런 표현에 맞게끔 다양한 기회들에 노출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책을 쓰면 이렇게 인터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강연도 할수 있죠. 그리고 그 책의 내용이 깊다면은 어떤 상담이라든가 코칭도 할수 있죠. 그리고 그책 내용을 보고 어떤 기업에서 칼럼이라든가 원고 어떤 사보 원고 청탁이 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많은 기회들에 노출되기 때문에 수입은 더 많아지겠죠. 근데 책 쓰기가 뭐 그렇게 쉽나? 이렇게 예, 생각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예, 어떤 말, 뭐 내가 아무것도 없고 지금 이제 막 인정을 하려고 하는데 뭐 책을 쓴다? 이게 일단 부담감이 상당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엄청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다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진입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쵸. 예. 책도 읽어야 되는데 그걸 또 써? 어느 시간에 쓰고. 그쵸. 맞아요. 책도 안 안 읽는데. 읽는데 책을 어떻게 네. 써? 이제 하기 어려운데, 이제 그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그러면 좀 시간을 길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꿈이 있다면, 그리고 말씀했듯이 엔잡러의 끝이 책 쓰기라고 한다면, 그 시간을 한 3년, 5년 잡아서 천천히 차분하게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뭐 엔잡러는 항상 월천 이 생각이 많다고 했는데 일단 뭐 1,000만 원을 벌려면 100만 원부터 벌어야 될 거잖아요. 100만 원 벌기는 이제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100만 원 벌기는 두 가지 정도의 측면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내가 만약 현직에 있다면 그 현직에서 파생 가능한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회사의 직장인으로 살고 있는데 디자이너예요. 근데 그 디자이너는 밖에 나와서도 예를 들어 뭐 재능 마켓이라든가 이런 거 활용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것들을 트라이해 보는 거죠. 예. 혹은 내가 직장인인데 낮에는 직장인이고 주말을 활용해서 요가를 배웠어요. 그 요가 강의를 한번 오픈해 보는 거예요. 어디서? 예를 뭐 숨고 같은 데에서. 그 고수 활동하면은요. 월 100만 원은 충분히 사이드 잡으로 벌수 있습니다. 쉽게 볼수 있는 건가요? 물론 쉽진 않을 거예요. 이제 이거를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자기 스스로 뭔가를 창출해보지 않았잖아요.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 하려면은 마케팅도 필요하고, 자기 PR도 해야 되고, 이제 이렇기 때문에 처음엔 쉽지 않지만, 트라이 하면서 처음엔 20, 40, 60, 80, 100까지 자기 능력치를 레벨업을 하면서 도전을 해보는 거죠. 성공하는 엔잡러, 롱런하는 엔잡러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그 실패를 했을 때 실패를 유연하게 수용하는 태도 같아요. 왜냐하면 그 엔잡을 하려면은 사실은 많은 거를 시도한 사람이잖아요. 예, 유튜브도 해봤다, 블로그도 해봤다, 강의도 해봤다 한 사람인데 그게 다 잘렸을까요, 처음부터요? 아니죠. 분명 아닐 거예요. 피디님도 되게 지금 내가 이제 인플루언서지만 처음부터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많은 삽질했을 것 같은데, 그쵸? 그때, 아, 내가 안 되네. 내 길이 아닌가 봐. 포기했으면 이만큼 안 왔을 거예요. 그쵸. 하지만 왜안 되지? 연구하시고 더 자기를 다듬으면서 성장하시고 자기 능력치를 더
높았기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안 됐을 때, 실패했을 때, 그리고 혹은 노력한 것이 잘 안 풀렸을 때, 아, 실패를 인정하고 수용하고 성장의 기회를 삼는다면은 그게 더 큰 기회를 불러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엔장러들을 어떻게 하면 발굴하고 이제 기르시는 입장, 교육하는 입장이라서 책에서 아마 엔장러 학과장이라고 이제 소개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네. 이제 그 외항사라는 이제 좋은 직장을 이제 그만두시고 네. 이제 엔장러 학과장으로 사신 지 6년? 네. 7년? 학과장으로 한 건 4년 정도 됐고 정식 학과장이 된 건 4년 네. 정도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엔장러를 같이 했던 네네 그렇죠? 제가 혼자만 네. 이렇게 네. 네. 행복하세요? 사실은 네. 직장 생활 할 때보다 업무 강도가 더 높긴 해요. 많은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혼자 네. 그리고 책임감도 굉장해요. 저 수업에 들어왔는데 제가 책을 안 넣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압박감과 책임감은 되게 크지만 그 일을 했을 때 성과가 나오고 또 누군가는 나를 통해서 성장하는 삶을 살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이 업무적인 만족도라든가 보람도 있고요. 그런 걸 비교했을 때 과거보다 훨씬 일정 만족도가 높은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의 성과나 일의 만족도가 높으니까 행복감도 더 큰 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 그럼 실질적으로 뭐 언제 아니 하루에 뭐 몇 시간 일하시는지 아니면 뭐 언제 업무 시간이 이렇게 어떻게 이런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실 업무 시간이 저는 길진 않거든요. 네. 한 5시간 하루에. 그러면은 몇 시부터 몇 시간 하시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시작은 한 9시 반, 10시부터 시작을 하고 3시 반까지 일을 합니다. 그럼 이제 3시 반부터는 진짜 그 오프예요? 그냥 완전히? 완전 오픈 아니에요. 그럼 뭐 연락 오고 카톡 오는 이런 걸 받는 거예요? 그냥? 그 이후는? 그 이후에는 거의 3시 반부터 저녁까지는 거의 오프이긴 한데 네. 중간에 카톡 확인도 하고 있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네. 10시나 9시 이후에 네. 약간 간단한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밤 9시, 네네, 10시에? 네네. 그러니까 뭐 줌 뭐 이런 네, 거 중에서? 줌 미팅 이런 거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뭐 주말은 뭐 따로 있으신가요? 아니면? 주말은 따로 없고 주말도 토요일은 수업이 잡혀 있고 일요일은 거의 쉬려고 하는 편이고요. 네. 그리고 평일날 한 번 좀 더 쉬거나 네. 아니면 이제 업무량을 조절하는 편이죠. 네.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이제 회사를 다닐 때는 이제 정해진 월급이 딱딱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제 엔장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자영업인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말씀을 해서 지난달에는 뭐 한 3천만 원 벌었다가 네. 이번 달은 뭐 한 300만 원 벌고 벌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소득의 격차가 네, 네. 뭐 있는지 아니면 뭐 얼마나 벌어지는지 이런 것도 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게 맞습니다. 네. 그 일정하지 않아요. 월급이 아니니까. 네. 그 왜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잘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고 성수기 있고 비수기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엔잡너도 예를 들어 내가 이번 달에는 외부 강의도 많고 내 수업도 잘 돼가지고 많은 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또 다음 달에는 환경적으로 내가 뭐 아플 수도 있고 아니면은 생각만큼 모집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외부 강의가 만약 없을 수도 있잖아요. 네. 이럴 땐 떨어지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 평균치로 따지면은 네. 예, 훨씬 직장 생활보다는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런 것들이 좀 불안하고 이러지는 않으세요? 격차가 너무 벌어지면 사실 처음엔 좀 불안했어요. 네. 왜 월급 받던 사람이니까 이게 고정적으로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처음에는 엄청 뛰었다가 또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지? 라고 했는데 몇 년 해보니까 아 이제 이게 일정할 수가 없구나. 왜냐하면 환경도 있고 상황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초월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것을 구독자분들이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아, 성장일기 구독자 여러분들은 모두 성장에 관심 많은 분들이시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엔장러가 성장 욕구가 강한 사람 잘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엔잡 도전 목록을 만드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적은 다음에 도장 깨기를 하는 거죠. 하나하나씩. 네. 예, 이번 달 유튜브 네. 도전. 네, 네. 그다음 3개월 뒤에 블로그 도전. 또 뭐 6개월 뒤에 온라인 강의 도전 이렇게 해가지고. 도장 깨는 거예요, 이렇게. 어느새는 자기가 근사한 엔잡의 세계가 들어와서 엔잡 돈을 벌고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엔잡러 개론의 저자 우희경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에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